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컬러풀에서 나온 지포스 RTX 5060 Ti 토마호크 16기가 제품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니까 뭐 구성품은 간단하고요. 펜이 두 개 들어가 있는 아담한 사이즈네요. 구성품은 설명서 쪼가리와 컬러풀 벨크로 찍찍이 케이블 정리할 때 요긴 하겠는데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컬러웨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트 쪽을 살펴 보면 새거라서 이렇게 포트가 막혀 있거든요. 다 빼주면 DP 포트 3개에 HDMI 포트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호막이 있고요.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GeForce Battle NX인가요? 그래픽카드의 무게는요 740g이 나가고요. 스펙에도 나와 있지만 가로 사이즈 재보면요 23cm 정도 나가고 세로 사이즈는 얘를 포함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재보면은 120 그러니까 12cm 정도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두께도 재보겠습니다. 두께는 5cm 정도가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에 꽂아서 게임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테스트해 볼 컴퓨터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컬러풀 5060 Ti 토마호크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 컴퓨터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게 전체 화이트 셋업인데 그래픽 카드만 검은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아, 근데 요 밑에 있는 LED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좀 빨리 바꾸고 싶네요. 이번 그래픽카드 게임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 레드데드 리뎀션 2, 몬스터 헌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모니터가 4K 해상도인데 최대 1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버워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한번 켜봤어요. 네, 160프레임 계속 지원하고 난전에서도 충분히 지원합니다. 오버워치는 이제 그냥 4K로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소 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래픽 품질이 낮음으로. 아, 근데 조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프레임 떨어지네요. 밀립니다. 예, 4K에 160프레임. 거기다가 이거 엔비디아 DLSS 슈퍼 리솔루션. 이거 킨 거거든요. 이거 텍스처 품질도 낮음으로 해볼게요. 프레임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지금 160프레임에서 로우. 1% 로우는 125프레임이 나오네요. 자, 지금은 4K 레데리 하는 건데 일단은 60프레임 넘기기가 좀 간당간당합니다. 뭐 30프레임으로도 할만하긴 한데 그래도 좀 60프레임 정도는 나와주면 좋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이 상태가 DLSS를 안 킨 상태예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해요. 지금 4K인데 자, 지금은 DLSS 이거 품질 우선으로 킨 상태거든요. 확실히 여기 그래픽 때깔이 좀 달라져서 보기가 좋아져요. 뭐 레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배경 보는 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품질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프레임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뭐 60프레임 간당간당 넘잖아요. 많이 떨어져도 지금 48프레임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만한 것 같습니다. 레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4K로 해야 제맛이거든요. 자, 이제는 DLSS 성능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프레임이 넘죠. 그리고 지금 품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그게 막 떨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4K를 하신다면은 요거 6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하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이대로 하는 것도 되게 충분하고요. 와, 이제는 5060이 이게 60프레임이 그래도 할만하게 나오는구나. 아, 분명 좀 난전이라던가 오브젝트가 많은 곳에서는 약간 좀 끊기기는 하겠지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제가 DLSS 기능은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품질 우선으로 해봤는데 좀 확실히 품질 우선이 좀 쨍한 맛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근데 뭐 DLSS 켜고 품질 우선일 때 60프레임이 나와버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 70프레임, 60프레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자, 지금 몬스터 헌터 4K인데요. 요거는 업스케일링 기술이 이게 뭐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프레임 생성이랑 업스케일링 초해상도 기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프레임 생성 요거 보면은 지금 요거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00번대 시리즈 이상의 그래픽 카드 사용 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요거 써보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해볼게요. 이게 프레임이랑 업스케일링이랑 뭔가 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채로는요 이 로비거든요? 30프레임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게임을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지금. 그러고 보면 플스 같은 경우는 원래 30프레임으로 하지 않나? 애매합니다, 30프레임은 진짜. 확실히 좀 게임할 맛이 안 나네요. 자, 이제는 요 업스케일링도 켜고 프레임 생성도 켜겠습니다. 이거 5000번대 사용시이고 DLSS 3X 이걸로 켜봤고요. 뭐야?
90을 넘네요. 90을 100까지는 안 나오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평균 프레임이 지금 90이 나와버린다는 거. 근데 이거 지금 1% 로우는 막 20프레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뭐 무빙을 쳐도 끊긴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예, 그게 불편하다는 점은 못 느끼겠는데요. 저거 저렇게 1%가 20프레임 나오는 거면은 확실히 제가 좀 불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뭐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기 좋은 정도입니다. 이거 균형으로 돼 있었네. 이거 성능 최우선으로 바꿔봅니다. 지금 평균 프레임이 118프레임 나오고요. 1% 로우는 지금 36으로 나오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볼 땐 이거 게임 하다 보니까 1% 로우 최저 프레임 요거 신경이 쓰이네요. 좀 뭔가 확실히 끊기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 이게 몬스터 헌터는 프레임을 높여도 저게 어쨌든 낮게 나오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요거 업스케일링 모드를 성능 최우선이 아니라 지금은 엔비디아 DLAA 요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배그는 지금 4K의 울트라 옵션인데 70프레임 나와줍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사실 좀 1% 로우가 지금 56프레임 나오니까 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옵션 타입을 좀 봐야겠다. 지금은 QHD 상태에서 DLSS 그 기능을 완전히 끈 그냥 깡성능입니다. 깡성능일 때 이게 살짝 끊기는 느낌이 미세하게 있어요. 자 지금은 QHD예요. QHD는 150, 148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배그 좀 재밌네요, 이거. 4명이서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레데리 2 QHD거든요? 확실히 레데리는 DLSS를 꼭 켜야 됩니다. 이거 켜고 안 켜고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품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레임을 떠나가지고. 근데 지금 뭐 프레임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레데리는 무조건 켜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해요. 무조건 켜야 되기는 해요. 지금 이 QHD 상태에서도 DLSS를 켜면은 좀 볼만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마쳐봤습니다. 먼저 레드 데드 리뎀션 2 일단은 DLSS 바를 굉장히 잘 받는 것 같아요. 4K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준수하게 나왔어요. 저는 레데리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K 상태에서 DLSS를 품질 우선으로 켜도 평균 프레임이 61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켰을 때 안 켰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는 요 옵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테스트한 거는 전부 완전히 풀옵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자 다음으로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이거는 깡성능이랑 DLSS 켠 거랑 차이가 정말 너무나 많이 나죠. 자 깡성능 그대로는 정말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DLSS를 켜면은 프레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로우 1% 요게 뭔가 좀 최적화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안 느껴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60프레임 이상이면은 괜찮은데 요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프레임을 좀 더 살리는 성능 최우선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아 QHD는 뭔가 몬스터 헌터 즐기기가 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배그입니다. 배그는 DLSS 기능이 없더라고요. 4K에서는 프레임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그래픽을 중간으로 놓고 테스트를 했고요. QHD 같은 경우는 프레임 프레임이 꽤 잘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울트라 옵션도 넣어봤는데 이 정도면은 뭐144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이나 낮은 거 쓰는 게 저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없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 4K 돌릴 때 약간 좀 뭐랄까 버벅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4K는 기본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 성능이 따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거의 또이또이거든요. DLSS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로우 1%가 4K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QHD에서도 그냥 같더라고요. 이건 뭐 게임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비슷했습니다. 자 칼라풀의 지포스 RTX 5060 Ti 토마호크 듀오 D7
가격은 16기가. 이 그래픽카드는 QHD 해상도에서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래픽카드입니다. 다만 4K 해상도에서는 옵션 타입이 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QHD 게이밍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리해보면은 QHD 160프레임 모니터 쓰는 유저분들에게는 딱 맞는 성능이라고 생각되고, 4K 유저들은 DLSS 쓰면서 옵션 타협하면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성능 내주는 그래픽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RTX 5060Ti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픽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